충북 청주시가 4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및 공동주택건설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우종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을 비롯해 9개 시공사의 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와 각 시공사는 공동주택건설공사 시 청주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자재 구매 확대, 지역 인력 활용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청주시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건설경기 여건에도 협약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해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청주시는 지속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착공 예정인 공동주택건설시공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2024년 식목일을 맞이해 정읍시에서는 제79회 식목이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대장산 자연휴양림 내 임야 1헥타르에 식목인 단풍나무 3년생 묘목 천여본을 심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올해 9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43헥타르의 산림 면적에 편백, 백합나무, 낙엽송, 상수리 등 총 39만 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 많은 숲과 녹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래 작가는 자연을 소재로 화폭을 채웁니다. 민들레꽃, 해바라기, 선인장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과 꽃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자연물에 주목합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더 뭉성해지고 꽃을 피우고 더 밝은 색깔을 입을 수 있는 식물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싹을 피우며 느린 성장을 해나가는 식물들의 모습에서 느낀 희망과 위로를 작가만의 따뜻하고 선명한 색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에서 영감을 얻은 고요 속으로는 평소에는 푸르고 겨울에는 새하얀 세상이 펼쳐지는 모습을 숲속에 낮에는 사람이 새벽엔 사슴이 내려와서 노는 모습을 상상해 그린 작품인데요. 제가 강원도 인제의 그 자작나무 숲을 직접 가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느끼면서 담아온 것을 작업한 게 자작나무의 하얀 그리움, 그다음에 고요 속으로 작품이거든요. 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작가는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 때 자연에서 위로받는다면서 사람과 자연은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작가의 그림에서 자주 나타나는 소재는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버티다 마침내 인내의 결실,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버텨내 결실을 맺자는 의미로 그렸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국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분홍, 초록, 노랑 등 과감한 색상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일상생활을 제 작품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글자가 없는 시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작품은 그 작은 제 생활의 시집인 거예요.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길 위의 풍경, 그 위에선 작가의 마음과 같은 해바라기, 민들레, 선인장, 그리고 자작나무를 작가만의 감성을 녹여내 작은 마음으로 또 작은 울림으로 표현하고 기록하면서 작가는 오늘도 자연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합니다. 작가는 작가의 그림을 통해 전체적으로 사랑, 따뜻함 등을 자연 속에서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자연을 소재로 활용해 작가만의 풍부한 색감과 세련된 터치로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김상래 작가는 앞으로도 따뜻한 그림을 통해 희망찬 내일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소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